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주제는 DFAM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알테어 인스파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 알테어 신예라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어디티브 매뉴팩처링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 인스파이어가 특화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적층 제도의 공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은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성능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능 분석을 저희 알테어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이 현재 내가 진행할 아이템에 대한 성능 분석이 끝났다면은 그 성능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또 컨셉 디자인 단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폴로지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된 어떠한 형상을 찾으시고요. 그 형상을 기반으로 폴리넙스를 활용을 해서 형상 구체화를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폴로지를 통한 형상은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성능을 튜닝하기 위한 쉐입 최적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더 성능 보완되어진 이러한 형상을 구체화를 또한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정을 위한 프랩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펙트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이 다섯 가지 단계 모두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알테어 인스파이어 스트럭처 그리고 알테어 인스파이어 프린트 3D를 통해서 전 프로세스 과정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카이먼트 체크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할수 있고요. 앞서 보셨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동적인 메커니즘을 확인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혀지는 하중을 가지고 성능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컨셉 최적화, 즉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기반으로 폴리넙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형상 또한 에디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능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전에 프랩 단계인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서포트 등과 같은 것들을 인스파이어 프린트 3D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서포트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진행했을 시에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앞서 보셨었던 그 비디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패키지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작, 즉 제조에 필요한 어떤 제약 조건, 그리고 이 아이템이 요구하는 하중 조건,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화의 방향, 즉 내가 일단 견고함을 좀더 최대화를 할 것인지 또는 질량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과 같은 최적화의 방향성을 이제 정하고 나면 이것들을 만족하는 즉 엔지니어링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아주 이상적인 형상을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가장 유명한 사례인 루아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아그에서는 이제 인공위성 안테나 브라켓을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던 그러한 사례이고요. 원래는 사실상 어떤 기계 가공법을 활용을 해서 파트와 파트들을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사실 질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량화를 하면서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들을 만족하는 어떠한 형상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활용했던 기술이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폴리넙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오메트리 크리에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이 지오메트리 크리에이션 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능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작까지 진행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정리된 바와 같이 질량적인 부분도 40% 정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브라켓이 요구하는 동적인 강성 또한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판들을 용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디자인이었고요. 좀더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을 때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런 솔루션을 찾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가장 큰 포인트는 물론 중량 감소, 그 다음에 성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체형 파트로 빠르게 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실 여러 개의 파트들을 기계 가공해서 용접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셈블리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즉 위상 최적화와 적층 제조, 즉 3D 프린터라고 불리우는 이 적층 제조가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둘 모두 자유로운 형상을 캐치를 하고 그리고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다 모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화된 디자인, 특성 있는 디자인이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빠르게 제작을 할수 있는 이런 제품 개발의 가속화에서도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알케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지만 사실상 최적화 기술이 가장 저희 알테어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초반부터 저희는 페이퍼를 통해서 이러한 위상 최적화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상용화하여 이제 옵티스트럭트라는 솔버로서 먼저 출시를 하였고요. 이미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부터 이러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을 통해서 이미 양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예전에는 사실 전통적인 제작 방식에서 초기 컨셉 단계에서 사실 아이디어로서만 활용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적층 제조에서도 이러한 토폴로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요 결과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제 보완하여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연혁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저희 쪽 페이퍼를 통해서 90년도 초중반에 이제 옥티스트럭트라는 상용 솔버가 나왔고요. 저희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앞서 이미 개발된 옥티스트럭트가 뒤에서 솔버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급 기술을 인스파이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런 최적화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 솔루션, 알테어 솔루션으로는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하이퍼웍스와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토폴로지도 하이퍼웍스 내에 있는 옥티스트럭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행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빠르고 쉽게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파이어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 또한 이제 인스파이어에서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한번 이러한 기술들을 먼저 맛보기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더더 필요한 부분들, 인스파이어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더 추가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 옥티스트럭트를 좀더 활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한 기술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적층 제조에서 좀더 특화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최적화 기술에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어떠한 최적화의 방향성에 맞게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될 어떠한 함수들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Manufacturing Constraint라는 조건은 사용자가 선택 사항으로서 이제 옵션으로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니멈, 맥시멈 멤버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형상에 있어서 최소 멤버 형상 또는 최소 뭐 두께 형상, 뭐 최대 멤버 형상, 최대 뭐 두께 이제 형상에 대한 실질적인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그거에 맞게 형상이 출력이 되도록 이제 조건을 걸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드로우 디렉션, 그리고 익스트루전, 그다음에 캐스팅 탭핑과 같은 전총적인 제조 방식을 모사하는 이러한 제조 제한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린 이런 적층 제조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조건 또한 저희가 입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버행 앵글 컨트롤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적층 제조에 있어서 사실 반드시 형상을 출력할 때 필요한 부분이 사실 서포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형상에 있어서 특정 각도 뭐 이상이 될때 서포트가 없이는 오롯이 형상을 그대로 출력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포트를 넣게 될 텐데요. 물론 서포트의 역할이 단순하게 지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포트가 많으면은 후처리 공정에서의 어떠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포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재료적인 부분 또한 이제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인스파이어 그리고 저희 옵티스트럭트에서는 이러한 서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최소화하여서 이제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오버앵글 컨스트레인트라는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서포트로서 또는 아예 서포트 없이 출력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뭐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오버행 앵글이라는 것을 앵글한 것이 있을 거고요. 그 앵글 특정한 각도 이상이 될 때에는 사실상 서포트가 없다면 형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한을 걸어서 서포트가 없어도 형상이 무너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저희는 이제 최적화 결과의 하나의 옵션으로서 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두 개의 그림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결과는 그냥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진행을 한 거고요. 즉, 오버행이라는, 즉, 서포트가 뭐 최소한으로 하겠다 말겠다 이런 조건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결과고요. 오른쪽은 수적으로 오버행 컨스트레인트라는 조건을 입력을 해서 서포트가 없어도 그리고 서포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최적화 결과가 유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기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왼쪽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어떤 제작 방식에 의해서 사실 좀그 포커스로 맞춰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적층 제조를 위한 특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어떤 패키지 공간을 좀 확보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까 전에 보셨었던 요 갈색인 상태에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최적화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제 요 결과를 이제 옵션을 조금 변경해서 비교를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버행 앵글이라는 조건을 입력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30도로 제한을 걸 것이냐, 45도를 제한을 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 또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니언트와 스트릭트 이두 가지 조건이 있어서 라니언트라는 것은 서포트를 최소화한 형상이 나타나도록 이제 메소드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스트릭트라는 것은 아예 서포트가 없어도 생성되는 서포트가 아예 없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제 유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오버행 앵글이라는 것을 이제 컨스트레인트 조건으로서 입력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와 메소드도 넣어주셔야 되지만 어떠한 프린팅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프린팅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페이지로 지금 아우르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이 결과는 토폴로지를 통해서 그리고 토폴로지에 오버행 앵글이라는 옵션까지 입력한 상태인 거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프린팅한 이제 실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 서포트.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서포트가 없다면은 재료의 비용과 그리고 후처리 공정에서의 어떠한 시간과 비용 모두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서포트가 없이 출력한다면 어찌 보면 더 좋은 전체적인 어떤 개발 과정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하나의 케이스라고 성공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 i8 로드스터의 이제 특정한 브라켓을 저희 알테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걸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적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최적화된 결과를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 쪽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서포트 없이 한 판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한 번에 출력을 한 부분이죠. 사실 서포트가 없다면은 하나의 그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트들을 한 번에 많이 출력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의 원래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대비 뭐 10배 정도 감성 효과를 받고 뭐 재료의 비용,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무게 등등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최적화 결과로서 나타난 이제 형상들에 대해서 이제 부드럽게 지오메트리 크리에이팅을 할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데요. 이제 이러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뭐 기존에 사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뭐 CAD를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CAD를 좀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그런 CAD 방식을 통해서는 이런 토폴로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정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 하나의 해결점이 이제 폴리넙스라고 이제 저희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식을 잠깐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폴리넙스의 이제 웹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최적화 결과물을 웹핑하듯이 이제 제작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내가 원하는 어떤 단면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클릭한 그 위치를 감싸듯이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각각의 지오메트리를 이제 감싸듯이 만든 상태에서 이제 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에디팅 방식을 통해서 좀더 형상을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지금 현재 하나의 이 케이지로 보이는 이 박스들을 좀 쪼개고요. 그리고 뭐이 박스의 뭐 면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엣지들을 트랜슬레이트 시켜서 형상을 조금 바꿔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주 보는 이러한 형상들에 대해서 뭐 브릿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 페이스와 페이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부드럽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형상을 구현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여기까지 진행한 이후에 바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게좀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쉐입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한 단계 더 거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는 아예 초기 버전에서는 사실 없었던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2019 버전 이후부터는 좀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폴리넙스 쉐입이라고 해서 이제 폴리넙스로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모든 점 영역을 폴리넙스화 시키신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쉐입 배리어블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된다. 형상 최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은 이미 폴리넙스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쉐입 배리어블을 누르게 되면은 각이 쉐입 배리어블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쉐입 배리어블을 뭐 이렇게 셀렉팅을 하고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즈에 가서 전 영역을 다 이제 내가 형상 최적화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체크 온오프를 통해서 아까 보셨었던 그 달리 이제 입혀진 색상들을 각기 컨트롤해서 넣고 빼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고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형상이 변경이 됨으로써 얘가 원하는 어떠한 최적화의 방향에 맞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폴로지에 끝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러한 쉐입 최적화를 이용을 해서 약간의 튜닝을 통한 성능 향상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 스트럭처에서 또한 적층 제조를 위한 하나의 기술이 이제 레티스 최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티스 최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엔지니어링 성능을 충족한 어떤 레티스 구조를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굉장히 레티스 최적화라는 것은 사실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의 하나의 발전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기술은 사실 기존에 어떤 덩어리가 있고 없고를 사실 표현을 해 놓은 거라면은 원래 알고리즘을 사실 깊게 파고 보면 단순하게 있고 없고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의 영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영역을 레티스로서 그
뭐 솔리드도 아니고 완전 비어진 상태도 아닌 그 중간의 강성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레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영역은 사실상 이제 보이드, 즉 비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부분은 이제 솔리드하게 표현이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으로 표현이 된 색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티스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도 조금 더 빨간색에 가까운 부분, 파란색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가면 레티스의 어떤 다이아미터가 좀더 두껍게 표현이 될 거고요. 파란색에 좀 가까운 영역들은 조금 더그 다이아미터가 조금 더 낮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레티스 최적화라는 것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색상으로서 달리 또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레티스 두께라든지 뭐 레티스 길이들이 그에 맞게 달리 표현이 됨으로써 진정한 최적화 레티스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ETF 레티스 최적화를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레티스에 대한 결과를 STL로서 이제 출력을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각 단계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 스파인 클립이라는 파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씩 단계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에 대한 리콰이어먼트, 즉 성능 분석을 수행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하중 정의, 하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최적화를 하기 위한 영역들 이렇게 갈색으로서 먼저 표현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조건을, 즉 토폴로지 최적화 조건을 정의를 한 상태고요. 뭐 강성을 최대화하는 조건 또는 뭐 질량을 최소화하는 조건, 즉 목적 함수를 선택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조건들, 추가적인 뭐 디자인 제약 함수 조건들이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옵션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평면을 기준으로 뭐 최대한 시메트리컬한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 조건 또한 추가로 입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위상 최적화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 부분이 완전하게 솔리드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상태로 최적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이제 저희 폴리넙스를 통해서 다시 형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서는 토폴로지로서 또 끝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토폴로지로서 그냥 솔리드한 형상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여기서 끝내실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레티스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다시 레티스 최적화를 할 영역을 이렇게 구획화를 시키고 그리고 최적화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러한 엔지니어링적인 성능들, 뭐 보니셋 스트레스라든지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지 등등의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예쁘게 뭐 매핑을 하는 그러한 저희는 레티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레티스의 형상을 저희는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다시피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부터 뭐 보니셋 스트레스, 뭐 쉐어 스트레스 등등과 같은 엔지니어링적인 성능을 바로 분석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또한 디테일하게 또한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원하는 어떤 성능을 만족을 하였기 때문에 최종 출력한 상태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적층 제조를 위한 디자인,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알테어만의 특화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인스파이어 프린트 3D라는 것 또한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어서 뭐 프랩 단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펙트에 대해서 체크해 볼수 있는 솔루션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알테어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적층 제조만을 위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뭐저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뭐 인스파이어 프린트 3D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